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끝까지 믿어요. 다리오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왕의 명령을 듣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놀면서 배우는 워크북 18과 시간이에요. 오늘 준비물은 18과 워크북과 스티커, 풀, 할핀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다니엘의 기도시계를 만들고 우리도 시간을 정해보아요.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서 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맞아요. 기도해요. 어디에서 했지요? 집에서 했어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다니엘은 다른 날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멋지지요? 도안에서 시계 그림과 다니엘을 뜯어주세요. 시계 그림의 위쪽에 보면은 구멍도 뗄 수 있어요. 시계 바늘은 얇아서요. 잘못하면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살살 뜯어주세요. 시계 바늘의 끝에 보면은 동그라미도 떼어주셔야 돼요. 작은 시계바늘도 뜯어볼게요. 아까 뜯었던 시계 가운데도 보면은 작은 원이 있어요. 그 부분도 짠! 하고 뜯어주세요. 하루 세 번! 나도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기로 해요. 스티커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볼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 스티커를 아침, 점심, 저녁 중 자유롭게 붙이고 그 시간이 되면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해요. 선생님은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래요. 점심에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저녁에는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유치부 같은 반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했으면요. 풀로 다니엘도 붙여주세요. 매일마다 세 번씩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다니엘을 짠! 붙여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변함없이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보여요. 그런데 친구들,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다시 시계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아까 뜯었던 시계바늘을 할핀으로 고정할 거예요. 시계바늘 아까 구멍 뜯었던 곳 있죠? 거기다가 할핀을 쏙 넣습니다. 그리고 시계 구멍에도 할핀을 마저 쏙 넣을게요. 뒤집어서 할핀을 쫙! 쫙! 벌려주면 돼요. 손에 찔리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치면 안 되니까
테이프로 꼭꼭 붙여서 손을 지켜주세요. 자, 뒤집어 볼까요? 짜자잔! 기도시계가 완성되었어요. 다니엘의 이 기도시계는 집으로 가져가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하루 세 번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사나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굴에서 조금도 다치지 않은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끝까지 믿으며 기도한 다니엘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왕이신 걸 믿기로 해요. 신나고 재미있는 18과 홈워크북 시간이에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성경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여기 그림 중 3인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숫자 3도 한번 써볼까요? 하나야, 다니엘은 세상이 변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을 지켰단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다니엘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하나가 되기를 결심하고 매일 세 번 기도하기를 실천해보자. 가족과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고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선 언제 기도할지, 가정을 위해선 언제 기도할지, 나라를 위해선 언제 기도할지도 정해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 이건 뭐죠? 아, 매일 기도했는지 확인하는 체크표예요. 여기 보면 아침, 점심, 저녁 그림이 있네요.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잊지 않고 기도한 날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보세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잊지 말고 5단원 암송과 5단원 찬양도 부르세요. 홈워크북 끝! 잊지 말고 확인 스티커를 붙여요. 다음 홈워크북은 교회로 가져갑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